안녕하세요. 도도다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서해바다에서 많이 나오는 꽃게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꽃게는 지금 금어기 해제가 되고요. 암꽃게를 잡을 수 있어서 지금 시중에 나가보면 암꽃게를 많이 보게 된답니다. 이 꽃게 요리 한번 해볼 텐데요. 자, 꽃게는 요리라고 할 거 없어요. 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영상을 보면서 보도록 하고요. 자, 우선 이 꽃게가 혈당관리 하시는 분들, 건강관리 체크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꽃게에는요, 탄수화물 지수가 거의 없어요. 탄수화물이 없고요. 낮은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어요. 0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관리, 혈당관리, 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매우 좋은 식품이고요. 예, 그리고 또 꽃게에는 당뇨병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비타민이 오메가3, 오메가3 비타민이 등이 풍부하게 많아서 이 꽃게를 많이 드신다면 당뇨병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된다라고 자,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다 이 말이고요. 우리가 뭐를 한 가지 먹으면서도 몸에 좋은 거를 챙겨 먹으면 더 좋겠죠. 이왕이면 좋다 하는데 좋은 거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꽃게. 자, 우리 어느 박태순 섹소피아님이 도도야 한 박스 살래? 한 박스 얼만데? 그냥 갖고 와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로 오늘 한 박스가 배달되었습니다. 물론 박태순 섹소피아님이 직접 갖다 주셨죠. 자, 오늘 이 꽃게를 이용을 해서요, 꽃게 된장국을 끓여 볼 텐데, 암꽃게입니다. 암꽃게다 보니까 알이 꽉 찼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암꽃게하고 숯꽃게 비교하시는 방법은 아시죠? 자, 암꽃게는 아랫부분이 둥그렇게 되어 있고요. 숯꽃게는 아랫부분이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숯꽃게가 더 맛나다고 그래요. 살이 많아서 좋다고 그러고요. 어느 분들은 또 암꽃게는 알이 많아서 좋다라고 하죠. 알이 많아서 그 꽃게 뚜껑에다가 밥을 비벼 먹으면 좋다라고 하는데, 다 같이 꽃게는 성분이 다 똑같고요. 어느 것을 드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많은 꽃게는 살이 있어서 맛나고요. 알이 많은 꽃게는 알이 있어서 맛나죠. 좀 위험합니다. 꽃게가 그 집게발로 꽉 물으면 놔주지를 않아요. 정말 위험하니까 손질하실 때 정말 조심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집게발만 조심하게 되면 다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집게발로 꽉 물리게 되면 손이 잘려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꽃게를 물에다 씻는데요. 저는 칫솔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칫솔 하나를 준비를 해서 지금 보시는 요거는 암꽃게입니다. 암꽃게는 아래쪽이 블룩하고 둥그렇게 생겼죠. 요거는 암꽃게고요. 열어보게 된다면 살이 꽉 차있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꽃게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칫솔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손잡이가 긴 칫솔을 준비해서요. 사이사이 이렇게 더러운 불순물 있는 곳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흐르는 물에 씻어주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씻어주고요. 씻으실 때 집게발 조심하셔야 됩니다. 집게발 너무 무서워요. 네, 집게발이 무서워요. 집게발을 콕 물리면 절대 놔주지 않아요. 이 꽃게도 지금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까딱 잘못해서 물린다면 절단 납니다. 네, 이렇게 깨끗하게 잘 씻어줍니다. 아래쪽을 잘 닦고요. 이렇게 동그란 부분 암꽃게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깨끗하게 전부 암꽃게네요, 그죠? 전부 암꽃게입니다. 확실히 암꽃게를 잡아도 되는 시기가 된 거 맞아요. 전부 암꽃게. 자, 지금부터 이렇게 이제 잡아놓은 꽃게를 이용해서 꽃게 된장국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손질해 놓은 꽃게를 뚜껑 자, 이렇게 쫙 잡아 당기면 벌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잘라가지고요. 겉이 좋은 크기로 가위를 이용해서 자르면 제일 좋아요.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봅니다. 그리고 다리도 떼어내는 게 먹기 좋죠. 그리고 보송보송 털 나 있는 것도 다 잘라줘야 돼요. 다 깨끗하게 손질을 해봅니다. 가운데도 또 잘라주면 알이 많죠?
이거 보세요. 알이 쭉 있잖아요. 와우. 대박이에요. 진짜 많아요. 깨끗하게 손질해 놓은 거 살이 정말 많다. 그죠? 노란 게 예뻐요. 자, 이제 꽃게, 손질해 놓은 꽃게를 넣을 육수를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자, 저는 이미 이렇게 양파하고요, 파, 대파, 푸른 잎줄기 하고요, 코일, 양념 육수에는 코일을 넣어서 이렇게 미리 육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대파는 건져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파, 긴 이파리 부분을 미리 넣어서 이렇게 육수를 냈습니다. 자, 요거는 건져내고요. 건져낸 다음에 이렇게 된장을 또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된장을 하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된장을 큰 숟갈로 한 숟갈 정도 넣었습니다. 칼칼한 맛을 내기 위해서 고춧가루도 한 스푼 넣었습니다. 자, 육수를 바글바글 끓여줍니다. 자, 이제 깨끗하게 씻어놓은 꽃게를 넣어줍니다. 꽃게를 풍덩 하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꽃게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약 길게는 5분, 짧게는 3분 정도만 끓이시면 거의 깔끔한 맛을 내면서 예, 우리 건강에 좋은 아주 먹기 좋고 건강에 좋고 먹으면 건강해지는 그런 꽃게탕, 꽃게탕이 되겠습니다. 암꽃게가 많이 나오는 지금 아마도 가격도 저렴하고요. 먹기도 부담이 없고요. 아가야들도 좋아하죠. 아가야들 먹을 때는 고춧가루는 안 넣습니다. 연하게 해서 해주면 아가야들도 잘 먹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꽃게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꽃게에는 심혈관 질환, 뼈 건강, 당뇨 예방, 해독작용 같은 등 많은 것들이 이로운 제품입니다. 그래서 드셔도 괜찮겠고요.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좋다고 많이 많이 드시면 안 되는데요. 꽃게의 부작용으로서 콜레스테롤이 높고요. 그다음에 나트륨이 높아요. 그래서 고콜레스테롤 드신 분들은 많이 과잉 섭취하시면 곤란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알아서 잘 챙겨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오늘은 꽃게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았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